변은 익을수록 뭐다? 고개를 숙인다. 고개를 숙인 부분이지. 가수 체면 딱 살려주고 우리 팬들 앞에선 가오 싹 잡고 싹! 아 좋았다. 좀 신박하잖아 플룩 같은 경우는. 예. 왜 전화 받으라고? 최근에 전화 왔네. 어 나야 나 코피야. 어 미안하다 방송 중이지. 어 괜찮아 괜찮아 이게. 어 나 지금 가수 게스트 방송 하는데 우리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그 가수 임재현님 알지? 어 알아 알아.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네 방송을 봤고 또 성지합 창단도 봤대. 아 진짜? 어.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 계신데 잠깐이나마 좀 인사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했거든. 어 그 노래 배틀 하면 안 되나? 어? 노래 배틀 하고 싶은데. 노래 배틀 하고 아 임재현님하고 제가 저요 아, 본인이 진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무 팬이에요. 너무 팬이에요 진짜. 아 저도 이번에 노래 듣고 너무 팬 됐어요. 아 진짜요. 저 중학교 때부터 그 게임톡 하시고 토크 나오시고 다 봤거든요 저는. 아 근데 진짜 라이브 하시는 영상 봤는데 정말 괴물이세요. 아 진짜요. 코트님이 더 괴물이신 것 같은데. 아니 그 최 그 난 포스트 최재훈 같은 그런 느낌? 어 너무 진짜 어 고음을 그렇게 쭉 잘 뽑아내는 거 보고 나 진짜 아, 완전 팬 됐습니다. 오 아주 훈훈하고 좋은데? 좋아 좋아. 코트야 나 오늘 이렇게 방송 잘하고 또 내가 중간다리 될 테니까 또 좋은 음악 콘텐츠 할 수 있으면 또 한번 우리 재현 씨도 한번 초대해주고 해. 난 노래 못 듣는 거야? 난 노래 못 듣는 거야? 아 지금 너한테 노래 들려줘야 되니? 아 노래 너무 듣고 싶은데? 아 지금 라이브로? 어 아니 최재훈이래 저기 임재현 씨 노래 너무 듣고 싶네.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전화기를 바로 지금 들려달라고 해도 되니? 어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? 나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. 간단하게라도 해.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간 소린가. 네 감사합니다. 와 성량 뭐? 야 나 지금 옆에서 있는데 소름 돋았어. 발성 대박이지. 우와 나 옆에서 있는데 진짜 맞아. 내가 최재훈 형이 게스트 방송 해봤잖아. 진짜 그 느낌 나. 그래 소리 쩌렁쩌렁하고 진짜 대박이라니까. 라이브 영상 보고 나 진짜 너무 팬 돼가지고. 와 오케이 오케이. 나중에 진짜 성지합 참장 같은 거 같이 한번 웃기겠다.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. 전 너무 좋습니다. 언제든지 초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 임재현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트야 오케이 조심히 들어가고 저기 우리 그 봉준이나 하는 거 잘 짜보자. 그래 알겠어. 어 고마워. 와 쩐다. 나중에 노래 한 곡씩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다. 아 내가 유일하게 진짜 부르다가 아 웬만하면 내가 1절을 완곡을 하거든. 임재현 그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렇게 확 팍 높은 부분도 3옥타브 가는 부분도 없는데 어 너무 빡세. 계속 고음 근데 그거를 이 사람 라이브 못하겠지 하고 영상을 봤는데 와 그걸 그냥 쭉 부르더라. 치킨 마두유 깜짝 놀랐어. 아 진짜? 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. 비엘 랩소디 부르는 모습 너무 보고 싶네. 와 이거 보자. 물 그 전화를 봐요 오는 그대도 아름다워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엔비 더 맥스님 별풍선 10개 기벽 올만하다 배틀 제자 내게 마지막이 될 와. 사람도 모두 다 버려두고 포스트 최재훈이야 진짜. 혹시라도 내가 그리울 때면 세상에 내가 없다고 믿어요. 아 지렸네. 아 근데 잘한다. 컨디션이 안 좋을 거야. 컨디션이 내가 봤던 영상에 비해서 약간 조금 덜 나온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잘해. 미러전 가자고? 나 혼자서? 갑자기? 너 같을 거란 거 아 fuck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
답답하네. 아, 왜 안 나오냐 소리가. 아니 노래가 안 나와. 목이 잠겨서 그래요. 예. 코코카카. 예, 자 젖잘싸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내가 어떻게 비비냐. 서울예대 출신이랑 어 배우신 분이야. 서울예대 아니야? 서울예대를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. 난 서울예대 나온 줄 알았네. 어 그래? 세종대학교 나왔어? 그럼 난 일단 대학교를 나왔잖아. 어 난 대학교를 못 나왔고 그 차이야. 코코카카. 세상에. 사실 임재현 씨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띄워주기 위해서 잘한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임재현 씨가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진짜로 보여준다. 이제 갔으니까 이제 보여줄게. 왜냐면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. 내가 너무 잘해버리면 좀 껄쭘하잖아 가수가.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.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. 내게 마지막이 될 사람도 모두 다 버려두고 맞지? 변은 익을수록 뭐다? 고개를 숙인다. 고개를 숙인 부분이지. 봤지? 어, 가수 체면 딱 살려주고 우리 팬들 앞에선 가오 싹 잡고 싹! 아 좋았다. 코코카카. 후속곡이 이거야? 웃으며. 너무 사랑했어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. 너의 흔적이 임재현 핫한데. 뭐 아프리카 BJ나 뭐 유튜버도 좀 네, 아는 방송도 좀 있나요? 네. 좀 슈프림. 아 진짜? 네 저 중학교 때부터 오고. 내 친구인데? 봤어요 그 술 먹고 하는 거. 와 연예인이 와. 아니 그리고 코트가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코트 개인 방송에서 임재현 씨 칭찬 되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?